아씨, 벤츠 있는데 옆에. 어? 자동주차 준비하려고 떴어요. 제가 뭐 다 한 거 같은데? 빠빠빠빠 눈쟁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차 도착한 지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차 연수를 모레 받기로 했는데, 연수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기본적인 차량의 조작법에는 조금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위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우, 오랜만에 봐도 또 이뻐? 뜨르든. 네,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주행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브레이크를 누른 상태로, 오케이, 전진 D 모드 준 상태로 사이드미러 펴시고요. 이게 좌깜빡이, 이게 우깜빡이. 오케이, 오케이. 좌깜빡이. 오. 목적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회생 제동, 이 옵션 자체가 지금 없어졌대요. 그 이전 모델들에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표준이랑 낮음이랑 뭐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이 회생 제동이 보통 저도 이제 수동 운전면허를 땄을 때 뭐가 있었냐면 탄력 주행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다가 엑셀을 떼면은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은 그냥 차가 가던 힘에 의해서 그냥 쭉 가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그 탄력 주행을 하지 말라고 했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테슬라 모델 Y는 회생 제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엑셀이랑 차의 속도랑 동기화된 느낌? 엑셀에서 발을 떼면 그냥 차가 멈춥니다. 발을 점점 뗄 때마다 천천히 해가지고 멈춰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다. 오씨, 너무 재밌는데? 진짜 엄청 천천히 가고 있어요. 7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커브길에서는 살짝 속도를 줄여서 시약보호부터 하고 천천히 진입. 와, 근데 차가 느낌이, 와, 장난 아니에요. 그 전기차를 제가 다른 사람 전기차를 한번 뒤에 타본 적이 있거든요. 테슬라는 아니긴 했는데, 그때 전기차에 진짜 뿅 갔거든. 왜냐면 다른 차들을 항상 탈 때마다 그게 있었어요. 엔진 소리, 그리고 엔진의 진동이 몸에 오는, 그게 진짜 전 너무 싫었는데, 전기차를 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동이 없는 거야. 노면의 진동 말고, 그냥 서스펜션 타고 오는 그 진동 말고, 엔진에서 오는 그 떨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운드 자체도 없고,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을 지금 계속 해두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테슬라의 FSD의 일부 기능들, 이 운전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카메라 보정이라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일정 동안 좀 차를 운행을 해야 그 기능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성취 퍼센트 게이지가 있는데, 그 게이지를 다 채워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차 대면 되겠다. 킹! 저희 첫 주차 어땠습니까? 어우, 기가 막힌데, 라인? 라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씨, 칼로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눈쟁이의 첫 주차, 나쁘지 않았다. 오늘은 운전 연습 1차. 아, 나 홀로 운전 연습 1차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지금 이제 차량 배터리가 처음 인수받았을 때 76%였었는데 지금 71%거든요. 이제 지하주차장하고 그 감시모드, 센트리모드 켜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배터리가 이틀 동안 5%가 빠졌습니다. 어저께에 비해서는 게이지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약간 경험치 채우는 것 같아서 재밌는데? 아, 이게 부르는 거구나. 홈플러스로 길 안내해줘. 오, 홈플러스. 넷플릭스 영상 재밌는 거 하나 틀어줘. 아니, 인터넷 검색 말고, 개사시간. 유튜브에서 눈쟁이 채널 들어가죠. 눈쟁이 채널 들어가죠. 국대생 말고. 전기차 충전소가, 역시 어저께는 자리가 많았는데 오늘은 자리가 다 차있네. 일단 차를 옆에 한번 대두고, 여기 차두개 중간이라서 약간 헬 난이도거든요. 차두개 중간에서 T자로 주차를 해라. 아, 힘들거든. 나는 무조건 공간이 나는 곳.
게임하는 것 같은데 약간? 어우씨. 박으면 이제 사람들과 얼굴을 붉혀야 되는 게임. 롤보다는 낫네. 롤은 패드립 먹는데. 아씨, 약간 난관이거든요. 차 두 대 사이에 내린 거. 아, 도착했습니다. 완전 난관이거든 이거. 앞에 벤치거든 심지어. 괜찮아 희준아. 어? 자동주차 준비하려고 떴어요. 어? 뭐.. 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여기 차 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씨, 벤치 있는데 옆에. 포기. 아니다, 난 포기를 모르는 남자. 오! 자동주차 떴어. 그래 좋아! 일단 브레이크에 발 대고 있을게요. 오! 예스! 예! 예스! 예! 예스! 사이드미러 부숴먹을 것 같은데. 오! 앞에 벤치야? 앞에 벤치야? 벤치 막기 싫어. 오씨! 아니! 오씨! 아니! 여기 막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막 집어대로 눌렸다가 막 그래. 우와, 뭐냐고! 사이드미러 안 깨먹지! 사이드미러 안 깨먹지! 아니! 오씨! 뭐냐고! 일단은 전기차 급속 충전하는 거였습니다. 캡코, 차데모랑 DC 콤보, AC3상 이렇게 세 개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게 테슬라가 AC1상인가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데는 지금 없죠? 그래도 차데모 어댑터 같은 거를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어댑터 달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어깨 빼누? 빨. 충전 타입을 선택해 주십시오. 차데모. 회원 인증 번식을 선택해 주세요. 아, 회원 카드나 회원 번호가 있어야 되네. 이거는? EV 충전 스탠드.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쓰고 계시거든요. 아, 나 그 무슨 어댑터 같은 거 있었는데. 테슬라 가방을 보시면 자동차 어댑터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 DC 콤보 쪽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결제해가지고 열리고 나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캡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용한 데가 있네요. 한전 이거랑 앱으로도 가능하네요. 일단은 가보도록 합시다. Yes. 선을 좀 물렸네. 제가 뭐 다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어디 끌키는 소리 나는데? 그 오른쪽에서 약간 우직근하는 소리 났거든요? 어? 여기 같은데? 여기 살짝 텍스처가 끌켰네. 여기 끌켰네. 아이씨. 아이씨, 카메라 구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끌켰어요. 확실히 긁혔어. 나머지는 뭐 딱히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오, 잘 보인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홀로 운전 연습 2일차 끝났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에 관한 거 조금 알아봤고, 자동 주차 기능도 활성화돼가지고 한번 써봤고, 그리고 차도 한번 긁어 먹었습니다. 첫 사고 2일차 만에 바로 사고가 나버리죠? 아마 운전 연습할 때까지 운전할 일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